선생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세계 일화라는, 세계는 한 송이 꽃이요, 우리는 한 가죽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. 부처님의 제자들이시여, 스님들이시여, 나의 목과 나의 머리카락과 나의 등을 밟고 지나가십시오. 지극한 마음으로 스님들께 기합니다.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고, 그 마음이 모두가 하나로 통하는 것이 아닌가, 교감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.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은 해오매, 부처님을 모시고 오매, 부처님을만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 순례하는 동안에 가는 곳곳 절마다 스님들이 나오셔서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준비해 주셨고, 함께 기도해 주셨고, 가는 곳곳마다 스리랑카 노동자들, 한국에서 돈 벌고 간 노동자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반겨주고, 또 현재 한국에 노동자를 보낸 아들들을 보낸 엄마, 아빠, 가족들이 나와서 또 우리를 반겨주는 그 모습에 참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은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,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그 마음, 부처님의 그 마음입니다. 부드라자나 나스기 다두 나스에 베레라킨 와담모아가나 가우루멘디 다두 나스 와담 덴팟카라나 고타 이 애티고노 사두타 기아가니마 가라나 베레구나 사두타 베디가마타 에슬리 안글루아. 오늘은 그 우리 부처님 진신사리를 한국에 데리고 오시고 오늘 이혼식을 했으니 이 요거 우리 눈에 보면서 우리 마음을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했으니